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타오창은 그 뚜우창이 곁으로 돌아왔었고 또한 정식으로 이놈들한테 물들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는데 갑자기 방청객 두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둘은 따지 명성을 듣고 찾아온 놈들인데 술 한잔 올리고 싶어서 찾아왔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럼 술 한잔 올리고 그냥 갈 것이지 이놈들이 그치? 그 커다란 엉덩짝을 막 들이밀면서 눌러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따즈가 그 두청이 신분에 대하여서 이 제대로 소개도 안 해줬었기에 멘즈도 안 주고 무시하고 말이었죠. 그럼 이러한 걸 두청이 참을 리가 있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엉덩짝을 확 밀어서 쫓아버렸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자신이 초이스한 아가씨 다리에 편안하게 처음 누워서는 요 만지작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그 쫓겨나온 방따위 측은 어떠했을까요? 자신이 룸으로 돌아온 방따위의 얼굴 색은 이 울그락불그락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형님 왜 그러십니까? 금방 저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? 이 방따위 룸에는 말입니다. 나그네들이 한 10명은 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새 6명이 무려 이놈이 보디가드였었다고 합니다. 다들 군대에서 이 전문 훈련을 받고 큰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 보디가드였었다고 하는데 네, 이로부터 우리는 이 방따위라는 놈도 웬만한 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겠는데 이놈은 베이징의 제약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항상 6명이 보디가드를 끌고 다니면서 우쭈우쭈하기를 좋아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러한 놈이 아까 그 따지 룸에서는 어떠했었죠? 몸을 웅크린 채로 술을 권하다가 그만 그 따지 그놈한테 쾅 밀치워서 앞으로 꼬꾸러졌잖아요. 그러자 이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더더욱 열받고 참을 수 없는 게 아니겠냐고요. 아니 원래는 그렇게도 좋았던 기분이 요 20대 잽도 안 돼 보이는 놈한테 당했네요. 얘들아 생각 맞아. 그 따지 형님도 있는데 자자 술이나 쭉쭉 마셔라. 그렇게 있겠다고 술을 왕창 왕창 마셔대자 이놈이 글쎄 네 그만 제대로 취했다고 합니다. 원래 이 기분이 나쁠 때 술 마시면 더 취하잖아요. 이 술은 이미 얼빤하게 되었고 화는 가셔지지 않는데 이 갑자기 문이 삐걱하고 열리면서 뭐가 들어오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방다워의 생일 축하합니다. 네, 글쎄 그 들어온 거는 방다워를 위한 생일 축하 케이크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아 맞다! 오늘이 내 생일이었었지. 이런 저 죽일 내가 지금 생일날이 당한 거야? 야들아 다들 걷어치우고 일어나라. 너희들 가서 이 놈 하나를 조져줘야 쓰겄다야. 방다위가 자신이 생일 케이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놈이 금방 너무나도 열받아서 자신이 생일이라는 것도 까먹었으니 말입니다. 그 따즈나 리펑이 멘즈를 봐줘서 겨우 참아주려고 했었는데 뭐야 내 생일이었어? 이 더 이상은 못 참고 확 돌아버렸다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 있었던 6명이 보디가드들도 이 덩달아 벌떡 일어났었고 이 한 놈이 그의 앞을 급급히 가로막는 거였다는데 방다워야 왜 그러냐? 거기 그 따즈 형님은 최고층의 공산당 이세다 이세. 너랑 나랑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들이랑 이 노는 세계가 다르다고 이놈아. 너 죽고 싶어? 하지만 그 방다워의 두 눈가리는 이미 살기로 이글이글 거리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 비켜라. 오늘 그 누구든지 내 앞길을 막으면 싹 다 박살낸다 알았나? 그 리펑이 아무리 말려댔지만 이 방다위는 6명이 보디가드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어 쨍그라 어디 있니? 그 아까 그 조그만 놈 어나야? 에? 당장 이 앞에 나타나 봐. 방다위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마자 이 맥주병을 쨍그랑 하고 깨면서 뚜우성을 찾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어라? 이 룸 안에는 웬날 왕룡장 따즈 타오창 이 네 놈만 있고 뚜우청은 없는데요? 뭐야? 그 뚜우청이라고 아까 나를 미친 놈 어디 가니? 뭐 도망이라도 간 거야? 에? 가네 집이 어디야? 방다위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휘저으면서 난리를 쳐대는데 말입니다. 뭐야? 내를 찾니? 어나야? 그럼 이거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뚜우청이 놈이 룸사롱에서 즐기는 방식은 항상 그 아가씨 대퇴다 자신이 대가리를 대고 눕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그 자신이 대가리를 통째로 아가씨 위통 안에다 집어넣고는 요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즐기는 거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뚜우청이 놈이 이 밖에서는 안 보였던 건데 이 아가씨 위통을 대가리에 쓴 뚜우청이 그대로 발떠덕 일어나자 아가씨가 꺄악
딱 하고 거리는데 뭐야 언아야 언니야 뭐 시꺼먼 것들을 많이도 데려왔네. 두창은 그 방다우의 여섯 명이 보디가드를 보고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였다는데 그제야 곁에서 따즈가 나섰다고 합니다. 그 방다우의 아우야 왜 그러냐 어? 여기 내 따즈는 안 보이니 하고요. 그러자 방다우는 쯔거 오늘 이 일은 쯔거랑은 상관없습니다. 에? 저는 쯔거는 항상 존경하고 있지만 너희는 요 20대밖에 안 돼 피레미노 아까 뭐 양주병을 깨고 내를 미치고 너가 그리도 잘났냐? 니 오라! 쓰 안 내면 나오라고! 그러자 말입니다. 하 두청이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? 이 벌떡 일어나서는 바지에 단추를 척 잠그면서 타우창족을 받아봤다고 하는데 네 보디가드란 게 뭐겠습니까? 매 달마다 만유에씩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키워서 이러할 때 쓰려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면 이때 타우창은 어떠했을까요? 저번 회에서 나왔다시피 타우창 이놈은 금방 이놈들한테 나쁜 물이 제대로 물들어졌는데 여부가 있겠습니까? 이 다짜고짜 일어나서는 그 두청이 앞길을 허위해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일단 이것들 지금 누구 앞이라고? 내 총은 아이고 내 총 안 챙겼네. 조앤난도 발떠덕 일어나면서 권총부터 챙기려 하는데 안 갖고 왔네요. 만약이나 이 미친 외나한테 권총이 쥐어졌더라면 또 일이 커지겠는데 하지만 뭐 권총이 없으면 건달이 아니랍니까? 전에 기억나시죠? 쪼에난이 제일 처음에는 돌멩이로 상대방 대가리를 까면서 이 강호바닥에 발을 들여놓은 건데 가만 있어보자. 여기 좋은 게 있군. 외난이 앞에 양주병을 들고는 이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같은 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왕룡짱과 따즈는 어떠했을까요? 저는 봐도 저거 왜 저런다냐. 이 두 놈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고 점잖게 앉아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두청, 타오창, 웬난 이렇게 세 명이서 처음 나와보니 네 이 일곱 명이 나그네들이 쫙 반원을 그리며 서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조금이야 지금 당장 무릎 꿇고서 죄송합니다 이 네 글자 읊어봐라. 그러면 내 따즈 형님이 멘즈를 봐줘서 놔줄 수도 있네라. 네, 그래도 이 방다웨이는 따즈가 속에 걸렸다고 하는데 왜냐면 따즈가 강호에서의 위치는 너무나도 높았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두청을 보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라니 이놈이 죽으면 죽었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금방 뭐라고? 네 글자 오케이 내 읊어줄게 개소리다 들었니? 야 타오창아 뭐하니? 그러자 말입니다. 이미 곁에서 기다린 지 오래되었던 타오창이 글쎄 갑자기 곁에서 쌩 하고 날아가더니 툭툭 하고 단번에 두 명을 쓸어 눕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허허 이놈이 이거 뭐야? 두 명이 툭툭 하고 낮아빠지자 이 네 명이 보디가드들은 깜짝 놀라면서 제대로 경각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놈들도 다들 군대에서 전문 특수 훈련을 받은 에이스들인데 이 툭툭 단번에 두 명이 나가 떨어졌다? 네 그들은 상상도 못했었겠는데 눈앞이 이 타오창은 그 한국이 청와대 같은 중국이 중나하에서 활약을 했었던 에이스였었다는 사실 말입니다. 하지만 나머지 놈들이 경각심을 제대로 갖자 이 타오창도 네 놈을 상대 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극기하는 이 툭툭 하면 맞기도 하면서 이 타오창은 방어만 하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타오창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 쨔그랑 하더니 그 중에 보디가드 한 명이 힘없이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내는 안중에도 없니? 에? 니네 내 누이긴지 아니? 내 하빈의 쪼웬난이다 이것들아. 내는 이 사람을 죽이는 놈이다. 네, 이 미친 외난이 곁에 커다란 돌멩이 양주병을 쨍그랑 하고 깨더니 그것이 어쨌는지 아시나요? 이미 그 땅바닥에서 기절해 있는 놈을 푸푸푸푸 찍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거 뭐야? 저거 진짜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건데? 그러자 이 남은 세 명이 보디가드들이 기겁을 하면서 찔 얼었다고 하는데 이어 효과 바꾼 왜난이 이러한 기세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그 깨진 양주병을 들면서 이 기세 등등하게 소리 지르댔다고 하는데 어이 너희들 뭘 그리 멀뚱멀뚱해서 구경만 하니? 에? 오라 들어와 들어와 보라고 이것들아. 왜난이 또 멋있게 이 다른 보디가드 한테로 달려들었는데 말입니다. 에게
그만 다른 한놈한테 회피하고 툭하고 한방 먹었다고 하는데 네, 이 기세와 패기로 해먹는 건달놈이 그 전문 훈련을 받은 보디가드와 주먹으로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? 아까는 기습해서 한놈을 쓸어 눕혔지만 이제 다른 한놈과 맞붙어서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어찌됐든 왜 나니 두 놈이 보디가드를 견제하면서 이 시간을 벌어주게 되니 타오창측은 어떠했을까요? 전에 네 명이 때는 힘들었었는데 이제 두 명이니까 그냥 툭툭툭 하고 손쉽게 제압하고 또 그 나머지 왜 나니 상대방까지 함께 꿀렸다고 합니다. 아이구야, 그제야 왜 나니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헥거리는데 아야 니 쇠들아야 타오창아, 내 전에는 몰랐었는데 너 어마어마하더구나. 야, 했다 야 했어. 이때부터 왜 나니 이 타오창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. 그 전에까지만 해도 이 타오창이 정정당당이고 뭐고 깡패건달기도 없어서 무시를 했었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냐? 그제야 방다우의 이놈 입이 그것이 그냥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. 그 난다긴다 하던 여섯 명이 전문가들이 그것이 요 두 명한테 싸그리 당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이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방다우의 몸이 그것이 두둥하고 떠오르네요. 그 느낌은 흡사 고속으로 달려오는 기차에 맞은 듯이 묵직했었고 온몸이 그냥 휙 하고 날렸다고 하는데 네, 그건 바로 타오창이 발길이 없었는데 한 방만 날려놓고는 이 느슨하게도 담배를 뽑아 들었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이 한 방으로 하여 방다우에는 이제 반격할 힘이 없겠고 이제부턴 그 자신이 주인인 뚜텅한테 기회를 줘야 했으니 말입니다. 이거 짝짝 너 아까 뭐라고? 에? 내보고 뭐 꿀코 어쩌고 저쩌라고? 뚜텅이 귓바망이질을 짱짱 하고 날려댔지만 이 방다우에는 배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대기만 했다는데 그만해라 이놈아, 네 담당이 되면은 내한테 이 사람 찾을 기회를 주겠니? 뭐? 그제야 이 뚜텅이 귓바망이질이 멈췄다고 하는데 사람을 찾겠다고? 내 뚜텅이 제일 좋아한 게 바로 그게다.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빼까지 이 모조리 밟아놓는 건 말이다. 그래 어디 한 찾아봐. 내는 그냥 저 천상이 세계에 있을 거니까 한 찾아보라고. 근데 니 만약에 뭐 찾아오제? 그럼 니는 싸내도 아니다, 알았나? 네, 물론 이놈들은 서로 심한 욕지거리를 했지만 저는 똑같이 못 따라하죠. 그렇게 뚜청이란 놈은 웬남과 타오창을 데리고 이 우쭐우쭐 개선장군 마냥 다시 룸사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한가운데서 리펑이란 놈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였다는데 한쪽은 자신이 오래된 친구인 방다우이고 또 다른 한쪽은 이 공산당 이세들 중에서 거무딘 따즈였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방다우이는 이 아픈 배를 안고 끙끙거리면서 겨우 일어났다고 하는데 리펑아, 넌 상관 말라. 이 일은 너가 비칠 일이 아니다. 내 무조건 저 뚜청 어디 놈을 톡톡히 혼내줘야 쓰겄다. 아니 내 뒤에는 뭐 근육님이 없는 줄 아나? 아이쿠야. 그러면 이때 그 뚜청 측은 어떠했을까요? 하하하하, 아주 뭐 잔치가 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그 뚜청이 잔을 척 쥐고 연설을 시작하는데 자, 웬 나나 너 아까 한 방에 쨍그랑 그리고 그 양주병 나로 푹푹푹 아주 그냥 화끈하더라. 역시 그 하얼빈의 스타일이었어. 그리고 타오창아, 그 상대방 놈들도 다들 웬만한 보디가드는 아닌 것 같던데 이 너 혼자서 다섯 명이나 해놓고 에이? 완전 아까 보니 제대로 날아다니던데? 그러자 타오창이 이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아까 난거가 두 놈을 막아서 이 시간을 벌어줬기에 가능했었습니다. 그 놈들 네 명이 계속하여 함께 달려들었더라면 아마 저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고요. 그러자 아니다 아니다 너 오늘 했다야. 웬난까지 그 타오창한테 술을 권하면서 네, 완전 타오창이 신고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곁에서 따즈가 한마디 하는 거였다는데 샤오창아, 아까 그놈들이 찾아온다며. 그럼 우리 빨리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에? 아니 뭐 사람이라도 더 찾든가 말이다. 하지만 두청이 팽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였다는데 네, 이렇게나 난다긴다 하는 아우들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냐고요. 그러면 이때 방다우의 측은 어떠했을까요? 과연 이놈은 뭘 믿고 이러듯 나댄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